인류는 언젠가부터 땅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니의 주인공인 지모는 땅굴 마을을 넓혀가는 광부 같은 존재였는데요. 바로 오늘 땅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며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모는 오늘 발견한 것을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진영처럼 생각하는 카미나에게 보여주는데요. 카미나는 이런 곳에서 땅이나 파지 말고 위를 향하자며 소동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마을 촌장에 의해 소동은 금세 잠잠해지게 됩니다. 카미나는 촌장 위에는 하늘이 있으며 이곳에서 숨어 사는 듯한 인생을 비난했지만 촌장은 카미나의 모든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지모는 땅을 계속 파야 한다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을 통해 카미나만을 감옥에 넣게 되는데요. 지모니 또다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카미나는 감옥에서 나와 시몬이 발견한 얼굴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을 덮고 있었던 천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조다요! 역시 지조가 있었잖아! 이 대가즈라는 지조가라! 위에서 떨어졌다! 소다로 천정! 이기나리 사람의 마을에 놀이곤데키세! 그런 대가즈라스를 다 이도쿄잖아! 그리고 카미나가 눈앞에 있는 메카를 상대하려 하자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며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빨뚝의 무기로도 놈을 해치우는 것은 무리였는데요. 지몬이 아까 자신이 발견한 얼굴이 있는 곳으로 향하자고 합니다. 이거 오래니 미사다갔던 와. 그래 마다 스게 뭐 호리였사나. 이거 뭐 위에 있는 가면의 仲間かな. 오마이가 해라, 지몬. 오마이가 호리다시탄다. 고이사 오마이노 몬다. 지모는 결국 궁지로 몰렸고 무언가 방법을 찾던 중 빛이 난 열쇠를 더 강하게 돌리게 되는데요. 드릴로 놈을 꿰뚫으며 자신들이 지금껏 동경하기만 했었던 하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지상에는 그들을 덮고 있는 천정은 없었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적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밖에 있던 빨뚝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月に星か。 随分 シンプルだな。 なんで 名前가 あるのかな? 시몬은 지상으로 나온 것에 아직까지는 큰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카미나는 이곳에서 자신들이 살아간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요코는 그런 카미나에게 조금씩 이끌리고 있었죠. 다음 날 그들은 큰 소리에 잠을 깨게 되는데요. 적들은 아침에 오고 해가 질 무렵 돌아가는 자신들만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지하 마을에 지진이 일어난 원인을 놈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죠. 시몬은 지진을 일으켜 자신의 부모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녀석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 아프나는 건 이, 내가 아센나. 겐카니 카사니와 아츠이 하트와 쿨한 즈노다. 맞대제, 아니지. 도키나, 고타이다. 카미나는 적의 기체를 빼앗는 데 성공했지만 조종하는 것은 할 수 없었는데요. 기합으로 어떻게든 하게 되죠. 메카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된 카미나는 야수처럼 날뛰며 적들을 물리쳤고 살아남아있는 지상의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난데 고인나. 데모 쪼또 카꼬이까모. 아유노니 요아이노. 驚いたわ顔面の乗っ取りなんてそう思いつくことじゃないわよ. 그리고 또다시 다음 날 그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요. うまいもんだな. 射撃の腕は村一番よ.
그곳에서 또 다른 생김새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래 야가 2번? 적은 맨몸의 싸움으로도 카미나에게 밀리지 않았고 나가나가 야르가 쇼센 시로토노 켄 고가타노 간멘 고춘이 기스이타 한란 분식 탑승하는 기체도 전날 쳐돌았던 떨거지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이마마데 도치갓테 스고쿠 쓰여서다요. 오비에루나 시모 오마이니아 라간가 아르 도리르가 아르 데모 시모 앵고스리와 떼테 잇다 하즈다즈 키슈와 키슈 니도메와 나이카. 그들은 싸움에서는 거의 졌지만 해가 지면 돌아가는 적의 본능적인 행동 때문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카미나는 기죽지 않았고 내일 놈과 다시 겨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니게루 타미자네. 데모 아스와 개센다. 오레와 내루. 오마이모 내루. 니게모 세즈니 맡테이타 코토 다케 와 코메테 야루 인겐. 역시 오늘도 놈에게 승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카미나가 또다시 무언가를 하자고 하는데요. 아레 야르소. 아레? 난다요 아레 때. 바케로. 아레 뜻따라 키마텐다로. 야타이다. 적은 세상에서 가장 병신 같은 합체를 보고 비웃었지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도대 기나무로 대셔. 나세다. 나세 이기나리 고레 호도노 파워 암프로. 고가다노 간멘도 くっついただけで. 나세다. 그들은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자신들도 다쳤기 때문에 적을 쫓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를 수리하던 도중 빼앗은 메카에서 귀한 지점을 찾게 되는데요. 카미나는 놈들을 소탕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신들이 쳐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엔지니어인 리론과 스나이퍼인 요코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지상을 점거한 정체모를 메카들로부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애니는 땅속에서 살던 인류가 자유를 갈망하며 지상밖 생명체와 싸워나가는 SF 메카니겐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열혈물에 가까웠었는데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억지스러운 대사나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카물이었기에 갈수록 커지는 스케일은 후반에 무리수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로지 스토리만으로 억지 감동이 아닌 진실된 감동으로 보는 이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모두가 행복해지진 않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결말로 이야기를 이끌어 다 보고 난 뒤에는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만약 작화만 보고 걸으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